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선 우리나라 은행들은 독과점이라 갑질을 많이 한다고 또 은행권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. 올해 3분기 누적 이자 수익은 5대 시중은행만 합해도 31조 원에 달하는데 30조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장기간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서민 부담은 늘고 있지만 은행들은 이자로 막대한 이익을 내는 관행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. 창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.